자, 오늘도 이제 이 추억의 이야기 또 여러분과 함께 유쾌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를 알아보는 그때 그 시절.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캠핑. 네. 여기서 이제 캠핑에서 불렀던 노래들,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기억나는 노래들 이제 해주시면 돼요. 네. 그때 당시에는 캠핑이라는 용어를 안 썼던 것 같고요. 야영한다고 해요. 야영? 아, 잠을 잤구나. 네. 우리 때는 안 잤는데. 그냥 당일 코스로 갔다 왔는데. 그렇죠. 아, 외박이 가능했어요? 아니, 가능하지 않았죠. 부모님한테 거짓말하고 갔는데. 그치. 네, 그 다음날 이제 부모님한테 처음으로 쌀이 빗자리로 한번 맞은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부모님께서 걱정이 되니까 네. 실제로는 우리 때는 사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손잡으면 결혼해야 돼요. 맞아요. 그렇죠. 손가락도 되게 조심스러웠어요. 맞아요, 진짜. 그리고 손잡히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네. 극장에 갈 때 여성들은 반드시 핀을 가지고 갔어요. 옷핀. 극장에 가면 어두우니까 옆에서 남자가 쓱 손을 이렇게 잡아요. 네. 잡으면 그때 옷핀으로 찔러버려요. 혹시 그런 기억 없어요? 없어요? 잡은 사람이 없어요? 극장. 아, 극장 자체를 안 갔고. 그래서 아시죠? 네, 아니, 손잡으면 결혼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때는 순결이 최고였잖아요. 예, 손순결이 최고였어요. 아, 손순결? 네, 손은 꼭 지켜야 돼요. 순결이 최고였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가지고. 손만 지키면 돼요. 그러니까, 아, 그렇죠. 손이. 손만 잘 지키면 돼요. 손만 잘 지키면 돼요. 모든 게 손에서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지키지 않으면 손이 잡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땡겨져요. 아. 남자 땡기잖아요. 그럼 땡겨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뽀뽀를 하게 돼요. 이거 결정사예요. 아. 이게 점점 발전하는 거예요. 순서가 손이에요. 순서가. 그래서 처음에 잘 이렇게 안 잡혀야 돼요.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랬습니다. 갑자기 이제 그런 얘기도 했는데, 아, 우리는 이제 캠핑에서 지금 노래 부르는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그때 불렀던 노래. 아, 그때는 네. 제가 참 유행가를 좋아했나 봐요. 네. 마음 약해서를 불렀어요. 아, 마음 약해서. 마음 약해서 손잡혔나 봐요. 마음 약해서. 그 노래를 이렇게 부르면서 춤을 췄던 기억이 납니다. 춤까지? 네. 손잡고 블루스네요? 아니죠. 그 마음 약해서 노래 부르. 아니 마음 약해서 좀 빠르게 부르면 빨리 하면 네 브루스를. 아 브루스. 마음 약해서 잡지 못되는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해볼까요? 우리 둘이? 아니요. 마음 약해서. 마음 약해서. 아니 맞나 안 맞나. 음원 있어요. 음원 있어요? 예. 한번 잠깐만 한번 해보죠. 네. 일어나서 어차피 한번 일어나서 기왕이면 예. 일어나서 가운데 오셔가지고요. 예. 어, 박수 한번 보내드리죠. 여성이야. 야. 오. 우와. 자, 홀로 남은 쓸쓸하네요. 내 마음 외로워져요. 아니 이게 갑자기 왜냐면 예정돼. 않았는데 네. 이 정도 하시면은 대단히 그 재능이 넘치시고 의부도 굉장히 아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정말 두 분이 통할 수밖에 없는 게 옷 색깔을 봐요. 그렇죠? 맞춰서 입은 듯이.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네. 자, 노래 평가 좀 해주세요. 저는 노래보다 외모 쪽으로 눈이 많이 갔어요. 아, 제 나쁜 습관인데 네. 노래 안 듣고 몸을 보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몸을 봐요. 네. 처음에는 그 이은하 씨였다가 네. 진미령 씨, 진미령 씨로 갔다가 네. 그다음에 이제 아, 지금 최종은 산호 씨 점점 발전하고 있는 스타일로. 네. 오, 발전하고 있어요. 그럼 그 앞에 두 분은 어떻게 되라고 지금? 네, 아무튼 좋습니다. 예.